어제 11월 15일 최원준 선수가 개인통산 두 번째 PBA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배치를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당구 박사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샷, PBA 챔피언 포인트. 새 챔피언은 가장 첫 번째 있습니다. 최원준 선수. 유튜브를 통해서 최원준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 위마즈 선수였죠. 위마즈 선수하고의 결승전보다도 최성원 선수와의 준결승전이 좀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지 않았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원준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가 이 배치입니다. 횡단샷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6세트, 세트 스코어 3대2에서 4이닝, 14대2로 널널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치를 만났는데요. 이 배치를 만나기 전에 이미 3득점을 했습니다. 얇게 치는 뒤돌리기 하고 3뱅크샷 성공시키고 이제 3뱅크샷 성공한 후에 이 배치를 만났는데, 여기에도 제가 문제를 제시해 드렸는데, 횡단샷으로 득점할 때 초급자 여러분들 어떻게 횡단샷의 공략법을 구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표시하겠습니다. 횡단샷이라는 것은 장쿠션, 장쿠션, 장쿠션. 기본적으로 장장장 3단으로 3쿠션을 형성한 후에 득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의 3등분을 하면 빨간 공의 왼쪽을 쳐서 장쿠션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의 3등분을 하면 대체적으로 뭐꼭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대충 했을 때 이것의 3등분은 하나, 둘, 셋이죠. 그러니까 2쿠션째 목표 지점은 여기 내려가고 3쿠션째 목표 지점은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쿠션 지점은 수직에 가깝게 들어가고 2쿠션 지점은 여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쿠션 지점으로 보내기 위한 두께와 그때의 회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놓고 세 번째, 2쿠션에서 3쿠션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럴 때 2쿠션에서 3쿠션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내려가게 하기 위한 적절한 당점, 속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공에 힘을 준 힘의 방향, 그리고 쿠션에 부딪히면서 공이 움직이는 어떤 공의 성질,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횡단을 해야 되니까 막 세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세게만 치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방향에서는 상단 당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 당점이면 힘을 준 방향이 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겠죠. 그리고 2쿠션에 들어올 때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와 버리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쿠션을 향해서 들어올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처음에 내가 준 회전, 이 배치에서는 오른쪽 회전일 텐데, 이게 너무 살아있으면 일로 들어올 때 오른쪽 회전이라는 건 역회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가 되면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적절한 속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께는 장쿠션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 배치에서는 4분의 1 두께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공이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오른쪽 방향 원팁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투쿠션에 일로 들어온 공이 이 방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단 당점이 좀더 유리하겠죠. 너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상단 당점이 필요하고요.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노란 공이 위치가 빅볼이기 때문에 꽤 높은 확률로 득점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원준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한번 볼까요? 메뉴 터치하시고 동영상 버튼,
살짝 빠른 속도로는 쳤지만 아주 세게 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배치는 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당구박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3만원입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지금 현재 2만원인데 기능을 업데이트한 후에는 3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시 30분 방향 2팁, 1시 30분 방향 2팁이지만 옆회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1팁 정도의 옆회전이죠. 그리고 두께는 4분의 1, 그리고 살짝 빠른 스트로크 쳐보겠습니다. 저도 최원준 선수하고 비슷하게 득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원준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했습니다. 최원준 선수의 두 번째 우승 축하드리고요.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의 PBA 챔피언 포인트를 보면 지금 최원준 선수가 34번째 챔피언입니다. 그 챔피언이 된 모든 배치, 34개의 배치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배치들도 다양하죠. 최정상급 선수들의 공략법 34개만 연습을 하더라도 당구 수지 1점, 2점, 3점 정도는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나만의 당구 레슨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중에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메모 버튼에 내가 연습하면서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고 잘 이용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배치 나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PS